단 걸 너무 많이 먹었더니 좀 칼칼한 게 땡긴다. 아, 약간 미치겠네. 이게 내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추억의 맛.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출연하는 KBS ETV 편수토랑입니다. 자, 이번 주 편수토랑 요리는 뭐가 될까요? 먼저 우리 박송이 고듬 냄지를 만나서 라면, 컵라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라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음식이겠죠. 아,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말로 만들었던 만날 수 없는 그분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 편수토랑의 고든 램지가. 진짜 이분 무서울 것 같은데? 아, 나 인디언 샌드위치. 그리고 우리 박솔미님은요, 혀, 와 이거 우설입니다. 우설 구이와 함께 우설 찌개도 만들었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맛있겠다, 진짜. 또 완판 되겠네 또 우서. 자, 그럼 우리 이찬원님은 어떤 요리에 도전할까요? 바로 단 거를 많이 먹었더니 칼칼한 번데기탕. 이 번데기 요리 제격인데요. 저도 번데기탕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연 우리 이찬원 씨가 만든 칼칼한 번데기탕 어떤 요리와 함께 잘 어울릴지. 내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추억의 맛. 아우, 맛있겠다. 이번 주 한번 금요일날 KBS ETV 편수토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 번데기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더니 좀 칼칼한 게 땡긴다. 아, 약간 미치겠네. 이게 내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추억의 맛.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